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 아주 옛날에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보니까 8월 16일 날 하고 한달 만에 다시 하는 거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다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리세요? 네, 하나, 둘, 셋. 들리시죠? 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1절, 55절에서 58절인데 사실은 예레미야 있다가 우리 같이 좀 읽을 겁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서문을, 목차 쪽에 보면서 서문을 보는데, 딱,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단번에 읽고 끝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원하면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 준비하기 위해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기도하며 읽음으로써 내 안의 영적 갈망이 움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용에 깃든 깊은 의미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은 영적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 혼 가운데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고 그곳에 주님의 빛에 비추음으로써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물론 이해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강의 직접 이스라엘에서 들었잖아요. 네. 4년 전에. 이제 조금 이해가 약간 됩니다. 이해되는데 4년. 계속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밑에 아예 그게 있어요.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장성한 이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 내용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비중을 바꿨죠. 금요일 날이 시간에 오시는 분은 진짜 웬만한 분은 못 오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시는 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가장 비중 있게 전해야 되겠다. 주일날 오전은 가장 쉽게 이렇게 해서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다 영적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단단한 고기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고기 먹는 육의 고기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의 고기도 우리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견딜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요.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의 배경을 우리가 빨리 좀 알아야죠. 요 표가 훨씬 더 이렇게 설명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분열 왕국,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솔로몬의 두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한그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계보로 해서 하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둘로 나눠지죠. 엘리야 엘리사는 이쪽 북쪽 이스라엘의 초기에 있었던 거고. 선지서 중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이 후기에 있었던 네,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 쪽은 오히려 요 앞쪽은 별로 없어요. 요엘서와 오바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보면서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앞부분의 이사야.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여기서 멸망합니다. 네.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 뭐 이런 식의 설명 몇번 드려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유다도 멸망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 배경이 이해되시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쭉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시는 다섯 가지의 단계의 경륜이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책에 있는 내용에서 다섯 가지 경륜 중에서 첫 번째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특정한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요때 일어나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달 전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중보자. 중보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아디 박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서 계속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이번에도 하셨고 작년에도 아니 그 전에도 하셨고 왜 이렇게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그러다 이제 이 그리스의 신부를 이걸 접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필요한 사역은 중보자, 제사장의 중보자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 있는 중보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그 특별한 그 일을 할수 있는 지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적 중보 이 일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좀 용어가 익숙하나요? Man of God. 저희 교회 처음 오자마자 해서 설교하셨던 게 이거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 제가 이거 듣다가 도망갔다고 얘기했죠. 거기에도 이제 마지막 때 특정 있는 특징 그러면서 선지자 얘기하면서 이사야 얘기하고 요나서 얘기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 이거 사실은 마지막에 났지만 그때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설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하고 그다음에 하박국,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뚝뚝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거. 요나 선지자 3주 전에 했던 거를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다가 도망갔다 그랬죠. 얘기하도 많이 해서 아시죠? 모르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뭐 이렇게 세례 줄때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세례를 주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샤인 코리아를 하게 된 것도 그것을 좀 이해하게 되면서 작년 초에 이걸 다시 보면서 이 내용이
그냥 좋은 설교 말씀을 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뽑아서 하신 거구나.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말 성경 보듯이 보니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이제 순종하게 된 거죠. 이게 2015년도 건데요. 올해가 지금 2015, 16, 17, 18, 19. 5년 됐네요. 어쨌든 5년이 지나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죠. 5년 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 잡고 있다 하는 게몇 개나 있으세요? 별로 없죠. 물론 꼭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중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의 본래 모습. 이건 그 나름대로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한다. 저희가 이제 회복의 동상교회라서 우리 저희 교회 5대 회복이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거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 자신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 세상의 회복, 교회의 회복. 다섯 가지 쭉 얘기했었죠. 그냥 하도 옛날에 들어서 기억 못 하셔도 제가 용서할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하다가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그걸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말씀 기도, 재단, 기도 재단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더 쉽게 조금은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사역으로 옮겨진다. 이건 여태까지 사역은 대부분 교회 중심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 일이었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중심이 교회가 왜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려고. 교회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옮겨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기, 구원의 절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절기로 옮겨지고,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이제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요즘 시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요일날에도, 또 주일 오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그 특징이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 때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뭐, 제 식의 해석인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시대가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시대가 있었죠. 족장. 네. 그 다음에 애굽에 가고 난 다음에 넘어올 때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예,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라는 뭐냐면 다스림의 통치예요. 족장은 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념.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스템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세우면서 이 세상에도 왕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왕,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가다가 이게 끝나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신구약 암흑기 400년 지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됐죠? 요 다니엘서에서 뭘 연결해 여기서? 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예, 머리에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섞여 있는 흙과 철. 그게 뭐였죠? 예,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열왕, 열방의 많은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요 시즌으로 넘어간다는. 자, 그러면 왕조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한 시즌이에요? 왕이. 지금 나라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지금 왕들의 이름이 밑에 좀 나오지만 지금 왕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즌이 될까요? 족장이 필요할까요? 사사가 필요할까요? 그쵸? 더 어두워지잖아요. 더 강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더 요구되는 건 무엇이에요?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이큰 흐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이제 은사주의하고 소위 말하는 한국의 신사도 운동하시고 또 이런 은사적 사역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은사의 흐름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처음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부터 일어나는 거는 방언운동으로 보고요. 그다음 이게 1903년, 4년, 5년, 6년, 한국의 7년, 저희 평양대 부흥까지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운동으로 봐요. 그 다음에 1930년, 40년에 일어난 게 은사주의 운동으로 보고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쪽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했지만 1980년대부터 일어났던 게 캐나다의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예. 그래서 존 윈버로부터 시작되었던 캐나다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제3의 운동으로 봐요. 그쪽 운동에서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예. 거룩한 웃음, 웃고 뭐 그러면서 쓰러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사도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걸 제4의 운동이라고 칭하는데 그걸 은사로 얘기하면 예언이 회복되어지는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회를 가보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요. 그리고 툭하면 예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의 강사가 오면 꼭 예언하는 일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난번 청년부에 그 임목사님이 예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쪽에서 안수받고 그쪽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악어와의 씨름이다라고 책을 낸 거죠. 그 예언의 은사와 관련되어진 그 자기의 경험담을 근거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낸 거죠.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저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정도면 꽤 많은 내용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차원의 예언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예언하는 선지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특별한 특징이 있는 선지자는 그런 식의 예언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가와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애곡하는, 애통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선지자.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대적 배경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한 적 있으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본 적 있으세요? 좀 읽긴 읽어도, 아, 이게 뭐지? 이런,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개 수준을 높이 봤다가, 높이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를 1, 2, 3장을. 그런데 이미 그냥 읽기만 하면 좀 느낌이 안 되니까 두 번, 다, 5장까지 읽으면 다좀 길어서 3장까지만 일단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즘 유행하는, 한 번은 들으면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좀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 1장, 그리고 3장,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메시지 성경 말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교계에도 퍼져가고 있어요. 제가 몇번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성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극하듯이. 여러분, 앞에 나오죠? 일단은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일단 분위기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읽을 준비 되셨나요?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치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라.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2장. 네, 이렇게 넘어가면 다 듣다 설교 시간이 끝나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젊은이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즐거웠던 찬양 소리가 다 끝나고 오히려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 황량한 예루살렘 그 가운데 슬피 울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이런 분위기. 우리가 좀 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3장으로 잡아서 제3장 3장 한번 보고 읽고 합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초롱거리 곧 총을 틀어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정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고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네, 3장이었습니다. 제4. 오늘 곧까지만. 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애곡하는 특징 있는 선지자, 애통하는 선지자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내가 좋았을 것을.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이 애통함에 동참할 수 있는 선지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오셔서 이기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것이야.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 주님의 또 이렇게 사랑했던 자들, 그들이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의 그 눈물에 함께 동참할 신부를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서 이 애통함,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애통하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장에 이렇게 계속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곡함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나의 애를 다 태우며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서는 칼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뺏어가고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죽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도. 네. 일단 이 말씀을 그냥 보면서 아, 예레미야 때에 진짜 비참했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애곡하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함께 준비시키시고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게 하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되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랑 되시는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 네. 주님이 오는 것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찬양 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그다음 뭐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우리들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꼭 가는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고 통곡의 벽 앞. 그 벽의 이름이 뭐예요? 통곡하는 벽이에요. 이름이 좀 별로 여러분 가도 통곡 안 하죠. 그 앞에 종교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기도해요? 뭐 하는 걸까요? 왜 검은 옷을 입어요? 상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기뻐할 수 없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처한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상황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애가 그 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도 나를 치시는 도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로다. 나로다.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의 성경 말씀이 하나 마음에 휙 꽂힌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그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2장을 딱 읽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목이 아픈 적은 있어도 창자가 끊어진 적.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거였어? 그리고 마음에 탁 이렇게. 그 슬픔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이 감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슬픔의 애통함의 계곡을 지나오죠. 지금이야 이게 많이 잊었고 별로 이게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 옛날에 불렀던 것들이 다 진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거죠. 곡 자체가 슬프잖아요. 봉선아 뭐죠? 물태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거 맨날 부르면서 처량한
철양한,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영화로도 나왔지만 태극기 뭐죠? 태극기를 흘라며. 사실 뭐 백성들이 이념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형은 북쪽으로 동생은 남쪽으로, 아니면 동생이 좀 미련해갖고 형이 돌봐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갈라져갖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네. 이런 해프닝들, 뭐 동막골 뭐 이런 영화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면 진짜 애곡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상황. 그렇게 그런 여정을 이렇게 걸어온 지가 그렇게 아주 옛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눈물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자 함이 있었구나. 단지 한이 많고 그 한을 풀어내지 못해서 갖는 안타까움 때문에 갖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비함들이 있었구나. 이 눈물이 사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기도 하죠. 왜요?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메시아가 딱 오셨는데 환영합니다는커녕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만 죽이면 되겠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얘기하면 또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제 얘기하는 건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신학생들 대상으로 10년을 사역했잖아요. 11개 대학을 개척하고, 제가 뭐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면 성경연구와 QT와 PBS와 이 DPM과 이걸 통해서 살려야 된다고. 너 고향 어디야? 부산. 그래, 넌 부산부터 해. 넌 전라서부터 해와. 이래가면서. 그리고 막 이제 금요일날 수련회 마치는 금요일날 뭐 소망 나누기 하면 또 뭐 그런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네, 10년 만에 그 모임을 제가 제 손으로 흡고, 네, 그리고 정말, 네, 갈 데 없는, 네, 그리고 마음속에 든 소망은, 그러니까 뭐죠, 약간 그냥 내가 하려는 일이 안 됐다 이거보다 너무 한편은 창피한 거죠. 진짜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내 모습은 아이고 포크레인 기사나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그거 하면서도 저희 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집에 오면 설렁탕 배달하고 뭐 저희 곰탕 그릇 씻고 불고기 판 닦고, 예, 주방 청소하고,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갖고 500원 훔쳐가지고 그래갖고 학교 가서 모임하다가 또 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망 하나 바라보고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지면서, 아무도 저보고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스스로 이 자괴감과 조롱받는, 사람이 날 다 조롱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거창하게 했었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일이냐,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괜찮은 애네.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대답 없더니 그걸 흐뭇게 하시고, 아이고, 포크레인 기사나 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까지 떨어진다 보다,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너무, 그때는 사실은 뭐 기도고 뭐고가 없고 이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몇 년. 제가 옛날 사람 왜 안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전에 만나면, 이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괜히 이렇게 아는 사람, 옛날 만나려고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고, 그때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뭐, 한국 교회 갱신을 얘기하고, 뭐, 개혁을 얘기하고, 뭐, 초교파적인 뭐, 뭘 뭐, 어쩌고 얘기하더니, 지금 뭐 하세요? 이런, 그래 왔었어요. 그래 왔었어요. 제가 이 에레비아 그 애가를 읽으면요, 저는 마음이 좀 짠한 게, 이렇게 공감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네. 저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정말 주께 내가 딴 거 구했냐고요. 한국교회를 좀 살리자고 구했더니 그 기도를 물리치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뭐가. 나를 위해서 구했냐고요. 근데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14절을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다. 아, 참. 지금이니까 그나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니까. 전에는 아예 이런 얘기 자체를 안 꺼낸 거죠. 또 17, 1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딱 꽂혀요.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저는 정말 순수한 줄 알았어요. 나의 소망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였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였고, 회복되는 거였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진짜 할 게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으니까 포크레인 기사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도망. 도망도 아니고,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용기 있어 가는 거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면 왠지 벼락 맞을 것 같고, 지나가다 차에 치일 것 같고, 내가 탄 버스가 사고 날 것 같고, 약간 이런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곁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적당선에서, 교회 저 맨 뒤에 앉았다가 출석 도장 찍고, 그래도 왔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월을 꽤 보낸 거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영적인 위기의 시간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자신이 그걸 다 체휼하세요. 본인이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9, 30절 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은커녕 환영해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가시 면류관을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 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차라리 큰 몽둥이로 때리면 그냥 어이구 한 대 맞았다 싶지만, 이 갈대 같은 걸로 사람의 이렇게 정말 속을 뒤집으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실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 머리를 치면서 모든 조롱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조롱 가운데 있었던, 조롱 가운데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 백성들과 함께 일으키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의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내 눈에 눈물 있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없으리다. 이 배경을 보면 이거 갖고 찬송 지으신 분 꽤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 이거 옛날 곡인데 아세요? 네, 주의 인자는 뭐 조금 분위기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네. 그냥 이거 애가 아까 그 성우가 읽는 걸 보면서 영화가 몇 개 만들어지죠. 예. 전에는 함께 찬양하며 이런 거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라 예, 뭐 북한이 쳐들어오건 중국이 쳐들어오건 나라가 멸망돼서 이제는 찬양은커녕 한 끼 먹기도 밥 못 먹은 지 일주일이 되었고 기절에 쓰러져 있고. 예. 전에는 진짜 예쁜 옷에 정말 내 패션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패션이 어디 있어요? 머리 안 감은 지 일주일 넘었고 그러면서 그냥 먹을 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다 그것도 못 먹어서 기절해서 죽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향하여 기도한다고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아가서 할 때 나눴던 것처럼 내 삶의 위기의 순간들이 나의 죄악으로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진주와 같이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무엇을 내 안에 내 영적인 가운데 만들어내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는 거죠. 에가서 3장 27, 28절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럼 이런 멍에를 젊었을 때 메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위로가 돼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고, 40대에 딱 이제 간사 그만두면서 이제 이렇게 바람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그냥 떠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었는데,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얘기를 못한 거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약간 제 마음속에 지금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랄까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렸던 시간과 그 그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제가 이번에도 또 어디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굉장히 제가 긴장돼요. 어디서 봤더라.
30년 전에 그 칼빈 신학교에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의 부인. 그래갖고 남편이랑 같이 왔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멤버들 물어본 거죠. 야, 그때 산초라는 애가 어떻게 됐냐. 별명이 산초였어요. 목사한수, 저랑 신대원 같이 다녔는데, 그 후로, 지금은 목사인데, 골프장에서, 골프장 관리하는 직을 하고 있어요. 또 걔는, 누구는 어떻게 됐냐. 걔는 목사를 아예 그만두고, 그냥 일반 직장에서 정기 입공으로 간다. 그 직업을 갖는다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걔가 그 큰 나무라고 별명 받았던 애거든요. 거목, 거목이라고요. 이게 30년 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씁쓸한 거죠, 씁쓸한. 가끔 생각나서 좀 만나볼까? 찾아볼까? 이러려다가, 아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영화 같죠? 그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어디 있냐면, 저랑 대학 동기인 그 친구 교회에 성도로 있어요. 이 대학 동기를 제가 또 얼마 전에 한 또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애들 있어? 그래서, 아, 거기, 그래, 거기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뭐, 무슨 얘기야? 그런데, 야, 걔네들의 뭐라 하더라? 두목이 아니고, 대부. 걔네들 대부가 얘래. 30년 전에 제가 간사였고 학생이었으니까, 대부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 비슷한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아유, 이게 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심란하고요.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젊었을 때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누가 계획을 세우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 이런 생각을 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리는 일을 내가 해보리라 이런 누가 감히 그런 걸 해보겠냐. 지금 돌이켜보면 네. 제가 외부 나가면 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워낙 사역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말아먹은 적이 많아서 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안다고. 저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는 제가 저 한순간에 안다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모르래요. 이거는 안 가본 길이라. 근데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으면서 조롱받고 그 수많은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시려고 했던 그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왜 마지막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선지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하면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아멘.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 길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발에 임한, 내 발걸음에 임한 보혈의 능력. 그냥 순간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게 훅훅 지나가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그냥 기도의 집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 산골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고, 그 기도는 말씀 갖고 하는 거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 다음 발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담아지고, 제사장으로 담아지고, 그렇게 가다가 기도재단 만나서, 기도재단이라는 그릇에 새롭게 또 담아지고, 그렇게 가다가 기도재단을 알고, 그 재단의 삶을 배워가니까, 굴러가는 이틀 안에 보혈 기도나 이런 게 툭툭 붙은 거예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냥, 모험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후로 계속 지금 이 9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별로 안한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던, 50년 동안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저는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뇌를 꺼내놓고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이진호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뇌를 꺼내놓고 읽으라고. 무슨 얘기죠?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을 때, 밥에 무슨 이게 뭐 영양소 뭐뭐가 있고 알고 외우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입에 쑤셔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뇌를 꺼내놓고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신비가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조합을 이루시고 소화되게 하고 힘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그분이 할수 있는 표현. 이 표현을 아데프박사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이고, 그래서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숨을 받아 마시는 그 차원으로 읽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표현의 차이는 그분의 약간의 차이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IVF 출신인데, IVF 목표가 지성사의 복음화인데, 머리를 내려놓고 읽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아나?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울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돼. 이런 사탄적인 게 어딨냐고요. 이런 사탄적인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갔던 거예요. 뭘, 그냥, 애들 보고 울지 말라.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돼.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이 머리에 있는 물에서 눈물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거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데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울며 끊임없이 주야로 우는 그 우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닉스 가서 이제 기도 모임 참석하면 이제 그 시편 기도하면서 그 앞뒤에 여러 개 붙어요. 제가 지금 편집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41번 하는 게 있어요. 41번. 영어로 해요. 처음에는 뭔 영어야 저거.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이걸 41번을 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41번 하니까 계속 연달아 하니까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어떻게 보면 Lord have mercy 이렇게 들려요.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잘. 이번에 이제 한국어로 된 걸 좀 가져가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서 좀 제가 일부러 좀 문장을 바꿨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예언은 거짓되어진 선지자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사가 많아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혹은 지식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Lord have mercy, 주님,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반복. 아랍어로도 했었는데 제가 외웠었는데 그지. 아까는 금방 생각났었는데 아랍어로도 뭐 짧아서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매번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구하고 나름대로 멋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주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별 기도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서 자, 저 해는 참 성실하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번 떠오르는구나. 그 성실함의 근거에서 주님 구하오니 주님 그 성실함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애통하는
선지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합시다.